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잘 지내시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저는 요즘에 뭐 이런저런 잡생각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게 주로 뭐 파도파도 쓸데없는 그런 내용이죠. 뭐 예를 들면은, 아, 나는 커서 뭐가 될까? 내년에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것일까? 왜 이렇게 인간관계는 어려운 것일까? 뭐 등등 뭐 이런 건데, 뭐 이런 거는 뭐 고민을 해도 끝나는 문제도 아니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근데도 머릿속을 떠나질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뭐 일도 잘 손에 잡히지 않고 뭐 쉬어도 쉬는 게 아니고 뭐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아, 남자들은 가을을 많이 탄다고 하는데 이게 혹시 가을 타는 건가? 약간 그런 기분도 좀 들어서 주말이고 해서 서점에 들렸습니다. 서점에 들리니까 뭔가 나를 위한 책은 왠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서점 딱그 접판을 보니까 다들 이렇게 표지에 젊은 여성분들 타겟으로 하는 그런 책들이에요. 남자분들은 책을 잘안 읽나 봐. 제가 기웃거린 데가 약간 좀 저랑 안 맞는 그런 곳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중에서 저는 이 유시와 시인의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 아, 뭔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은 그런 기분. 사실은 책을 안 열어보고 그냥 샀어요. 유시와 시인이 쓴 책은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지만은 유시와 시인이 번역한 책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티벳 사자의 서라는 그런 티벳 불교 책이에요. 그것을 읽기 그렇게 쉬운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처음 유시와 시인에 대해서 알게 됐죠. 그때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역자의 말? 그 뒤를 읽어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그 뒤로 뭐 서점에서 이렇게 한두 번 봤지만은 오늘처럼 이렇게 읽어볼 기회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오늘 딱그 여기에 띠지에 있는 말도 너무 마음에 들고 해서, 아, 오늘은 이 책이다 해서 읽었습니다. 근데 참 뭐랄까요, 좋은 말들이 많이 있었어요. 마음에 와닿는. 대부분 이 책의 내용은 어떤 우화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혹은 유시와 시인이 직접 겪은 일들을 바탕으로 본인이 하고 싶은 어떤 이야기, 담고 싶은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되게 좋은 구성이라고 생각하고, 어려운 구성이에요. 또 이거를 작가 입장에서는 너무 어렵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어떤 예를 들어서 비유적으로 그것을 녹여내는 거. 작가 입장에서는 풀어내기 어려운 이야기죠. 근데 너무 좋았습니다. 이 책은 정말 요즘 저와 같이 약간 그런 고민이 많으신 분들한테 조금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솔직히 보다 좀 울었어요. 네, 눈물이 좀 나더라고요. 왠진 잘 모르겠어요. 그게 왜 이런 부분에서 내가 뭔가 감정이 어땠습니다라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냥 뭔가 그냥 눈시울이 붉어지는 장면이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하나만 꼽아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뭐랄까요? 출판사에서도 이게 뭐라고 하지 않겠죠? 엄청 많은 이야기 중에 제가 하나만 하는 거니까. 봐주세요. 영상 보고 계신다면은 좀 너무 이렇게 심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만 좀 봐주세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한 여성이 남편을 잃고 딸과 함께 살았다. 딸은 성년이 되었지만 직장을 구하지 못했고, 그녀 자신도 건강이 좋지 않아 일을 할수 없는 상황이어서 소유한 물건들을 하나씩 팔아 생계를 이어갔다. 마침내 가장 소중히 여기는 남편 집안 대대로 물려받은 사파이어 보석이 박힌 금목걸이마저 팔지 않으면 안 됐다. 여성은 딸에게 목걸이를 주며 그 도시에서 가장 뛰어난 어느 보석상에게 팔아오라고 일렀다. 딸이 목걸이를 가져가 보여주자 그 보석상은 세밀히 감정한 후에 그것을 팔려는 이유를 물었는데, 처녀는 어려운 가정 사정을 얘기하자 그는 말했다. 지금은 금값이 내려갔으니 팔지 않는 것이 좋다. 나중에 팔면 더 이득이다. 그런 다음 보석상은 그녀에게 약간의 돈을 빌려주며 당분간 그 돈으로 생활하라고 일렀다. 그리고 가능하면 내일부터 보석 가게에 출근해 자신의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생계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래서 처녀는 보석 가게에서 일하게 되었다.
그녀에게 맡겨진 임무는 보석 감정을 보조하는 일이었다. 그녀는 뜻밖에도 그 일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다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빠른 속도로 일을 배워 얼마 안 가서 훌륭한 보석 감정가가 되었다. 그녀의 실력과 정직성이 소문나 금이나 보석 감정이 필요한 사람들이 멀리서도 그녀를 찾아왔다. 그런 그녀를 바라보는 보석상의 얼굴에 흐뭇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하루는 보석상이 처녀에게 말했다. 알다시피 지금 금값이 많이 올랐으니 어머니에게 말해서 그 사파이어 금목걸이를 가져오라. 지금이 그것을 팔 적기다. 그녀는 집으로 가서 어머니에게 목걸이를 달라고 말했다. 그리고 보석상에게 가져가기 전에 이번에는 자신이 직접 그것을 감정했다. 그런데 그 금목걸이는 순금이 아니라 도금한 것이었다. 가운데 박힌 사파이어 보석도 미세하게 균열이 간 저급한 등급에 불과했다. 이튿날 보석상이 왜 목걸이를 가져오지 않았냐고 묻자 처녀는 말했다. 배운 대로 감정해보니 전혀 값어치 없는 목걸이라는 걸 한눈에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녀는 보석상에게 목걸이의 품질을 처음부터 분명히 알았을 텐데 왜 진작 말해주지 않았냐고 물었다. 보석상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만약 내가 그때 말해줬다면 내 말을 믿었겠니? 아마도 너와 내 어머니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 내가 값을 덜 쳐주려 한다고 의심했을 것이다. 혹은 헛된 희망을 품고 더 좋은 값의 목걸이를 팔려고 보석상들에게 돌아다니거나 절망해서 살아갈 의지를 잃었을 것이다. 내가 그때 진실을 말해준다고 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었겠는가? 아마도 내가 보석 감정가가 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하지만 너는 지금 보석에 대한 전문 지식을 익혔고 나는 너의 신뢰를 얻었다. 경험을 통해 스스로 가짜와 진짜를 알아보는 눈을 갖는 일은 어떤 조언보다 값지다. 직접 경험을 통해 자신의 판단력을 갖게 된 사람은 남을 의심하거나 절망하느라 삶을 낭비하지 않는다. 다만 자신의 길을 갈 뿐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그 길에 이르는 과정과 섣부른 충고나 설익은 지혜로 가로막지 말아야 한다. 경험하지 않고 얻은 해답은 펼쳐지지 않은 날개와 같다. 삶의 문제는 삶으로 풀어야 된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우화에서 주목할 점은 뭐냐면요. 그 마지막에 이제 보석상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내가 그때 진실을 말해준다고 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었겠는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너가 무엇을 얻었겠는가가 아니라 우리가예요. 그 보석상도 뭔가 얻는 게 있었다고 했잖아요. 나는 너의 신뢰를 얻었다. 저 이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 그 경험에서 어떻게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보석상이 뭔가 그냥 도와준 것 같이 보였지만은 사실은 이 보석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요 문장에서 알 수가 있어요. 정말 살다가 보면은 이상한 사람도 많이 만나고 좀 안 좋은 경험도 많이 하지만은 정말 이 사람은 나를 도와줄 일이 하나도 없는데도 그냥 말이라도 되게 좋게 해주는 사람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럴 때 저도 그렇고요. 뭐 다른 사람들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용기를 많이 얻죠. 네, 위로도 많이 얻고요. 그리고 이 책에서 이제 이 유시와 시인이 본인이 직접 경험한 일을 이야기를 해주는데 요것은 간단하게 제가 말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사람은 예전부터 이제 인도나 뭐 네팔 등지 가면서 여행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히말라야 이제 트레킹을 했는데 처음에 뭐 이렇게 같이 동행이라던가 이렇게 해서 갔지만은 아 이번에는 혼자 한번 가봐야겠다. 그래서 처음 가는 그런 트레킹 코스에 가게 됐어요. 근데 거기 이제 현지에 있는 잘 아는 그 전문 이제 등산 도와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현지 분들한테 물어봤나 봐요. 뭐 이렇게 해서 가면 되겠냐 그랬더니 나는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이게 맞냐 너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약간 위험해 보였던 거죠 그 사람이. 그래서 막 이렇게 얘기를 뭐 또 준비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때 당시에 이 유시아 시인은 어느 정도 이게 자기가 등산할 줄 안다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되게 단촐한
그 추위에도 대비되어 있지 않고 너무 그 단촐하게 가가지고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해요. 막 갔다 왔는데 머리도 막 장발인 사람이 얼굴도 막 진짜, 왜냐면 눈이 많은 지역에서는 이 얼굴이 그을리잖아요. 반사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갔다 와서 친구들이 다 깜짝, 거기 아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고생을 너무 많이 하고, 가면서 만났던 이제 민박 그 현지인들도 얘를 보면서 깜짝 놀랐다 그래요. 왜냐면은 보통 장비들을 너무 많이 좀 충분히 챙겨오는데, 이 사람은 너무 그냥 동네에 그냥 뒷산 온 것처럼 이렇게 와가지고 걱정을 했던 거죠. 현지인들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그래서 고생이란 고생은 완전 많이 하고, 또 거기 현지 사람들한테도 도움 많이 받았죠. 본인한테, 어떻게 보면 본인이 스스로 좀 민폐를 끼쳤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도움받았다고 해요. 그렇게 거짓골을 하고서 다시 그 처음에 그 자기가 그 네팔에서 알게 된그 전문 등산가한테 돌아온 거죠. 근데 이제 유시와 씨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너가 이런 상황을 충분히 알았을 텐데 왜 말을, 그때 나를 말리지 않았느냐, 왜 말을 자세하게 해주지 않았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때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직접 경험하는 것이 너에게 더 좋으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트레킹을 할 테니까 말이야. 도중에서 필요한 장비와 도구들을 구할 수 있으리라고 난 알고 있었어.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해 갈수 있으리라는 것도. 삶은 설명을 듣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하는 것이다. 경험은 우리 안에 불순물을 태워버린다. 만약 그 친구가 필요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면, 랑탕 트레킹은 내 혼에 그토록 깊이 각인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그때 그 길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믿는다. 경험자들의 조언에 매달려 살아가는 나를 직접 불확실성과 껴안게 하고, 미지의 영역에 들어갈 때 안내자가 아니라 눈앞의 실체와 만나게 하고, 결국 삶은 답을 알려줄 것이므로 새는 날아서 어디로 가게 될지 몰라도 나는 법을 배운다는 말을 나는 좋아한다. 이렇게 글이 끝나고요. 제목은 날아서 어디로 가게 될지 몰라도라는 말입니다. 그 제목이에요. 이 이야기에서 어떤 부분이 좋았다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냥 읽다 보면은 뭔가 그글 속으로 그냥 완전히 빠져들어가는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그 좋은 게몇 가지가 더 있긴 한데 다 읽어드리고 싶지만 그렇게 할수 없어 조금 아쉬운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마다, 이 책을 보는 사람들마다 아마 좋은 부분이 각자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좋다고 하는 글을 다 읽어드리는 게 별로 의미가 있지 않을 것 같아요. 그간 몇달 동안 제가 어떤 일을 하면서 되게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일을 왜 그렇게 하냐, 그냥 이렇게 쉽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래도 저는 그 말을 듣지 않고 막 구불구불 이렇게 갔거든요. 그 사람이 봤을 때는 되게 답답했을 수도 있는데, 한 번에 뭔가 그렇게 쉽게 지름길을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그 길을 걷고 있는 내가 스스로가 너무 막 힘들다라고 느꼈거든요. 아, 너무 힘들다. 그렇게 해서 결국 제가 어떤 목적지에 도달하면 상관이 없는데, 뭐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을 바탕으로 삼아서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일을 할수 있는 거고, 전혀 다른, 예기치 못한, 그러니까 그 어떤 보석상을, 이 우화에서도 보석상이 나타나잖아요. 이런 보석상 같은 어떤 그런 우연의, 행운의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 줄 거라고 믿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에 어떤 우화가 하나 더 나오는데, 거기 맨 마지막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신이 쉼표를 넘는 곳에 마침표를 찍지 말라.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계속 어려운 일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계속해서 반복되죠. 아마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이 될 텐데, 그것들이 다 쉼표지 마침표가 아니라는 거죠. 저는 이 말도 너무 와닿았어요. 저한테 너무, 요즘 들어서 너무 필요한 얘기라고 생각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 뒤쪽에는 이 유시와 시인이 직접 겪은 이야기들, 대학 시절부터 그 이후, 그리고 아주 어렸을 때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저는 이렇게 다른 우화가 나오는 것도 좋지만은 작가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가지고 쓴 이야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뭔가 그 사람의 그런 진솔한 이야기를 보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일 수도 있고, 제 유튜브 컨텐츠도 가능하면은 저의 이야기를 이렇게 잘 이렇게 해가지고 컨텐츠 만들면은 더 좋은 컨텐츠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요즘에는 약간 좀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네. 뭐 여러 가지의 뭐 그런 뭐 상황 때문에 제 마음만 알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진짜 이 책으로 하루가 뭔가 꽉찬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 뭔가 내 영혼이 뭔가 정화되는 듯한 그런 기분을 받았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유시와 시인이 쓴 다른 책도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꼭 추천을 드립니다. 네, 너무 좋았어요.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